한규 IC. 약 1km 앞 한규 분기점에서 일산, 구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때는 중국 당나라 말기 헌칠. 아침을 깨우는 소리에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이 시작합니다. 황실 주치의인 태희의 아내이자 황제가 잊지 못하는 태자 원장의 친구였습니다.
안전에 그녀의 초상화를 거부.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그렇게 황실의 테이에게 소주의 분수라는 엄청난 직위를 내려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눈치가 빨랐던 황후는 그녀가 바로 황제가 잊지 못한 여인이자 대자의 생모였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환경기점.